식용곤충산업업체의 현황입니다. 먼저 이더블버거, 요거는 좀 들어보신 분이 많을 듯한데요. 세 곳에 있습니다. 흑석동, 양재동, 부산 등세 곳에 있고요. 커피숍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죠. 카페인데 그 기존에 하는 그런 커피숍의 역할을 거의 대부분 하고요. 하면서 그 곤충을 이용한 그런 이제 메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성공한 것 같고, 만약에 거꾸로 곤충이 주가 되면서 그냥 커피도 끼워서 파는 식으로 갔으면 아마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이제 그 컨셉을 제대로 잡고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곤충 관련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살아남은 그 이런 일종의 체인 형태, 뭐 그런 어떤 곤충 관련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데,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셔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쿠키 같은 거 사서 드시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식용곤충을 다루는 어떤 그 과자류가 있고요. 일반 카페 형태의 메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자류는 12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쿠키나 에너지바 위주로 있고요. 곤충은 4가지, 메뚜기, 누에, 고소해, 기뚜라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곤충 자체 판매는 2가지, 곤충만으로 이제 하는 거는 고소해, 기뚜라미이고, 다른 거는 이제 그 갈아가지고 소면이나 파스타 같은 면 종류도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거. 인기 있는 거죠. 대표적이기도 하고 인기 있는 거. 고소해 500. 고소해 500마리 넣어서 쉐이크해서 드시는 거. 예. 여기. 맛있다 그러고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볼까 하는데, 뭐, 공간이나 이런 거. 그래서 뭐, 뭐요? 블렌더라 그러나요? 이게 믹서기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들 거 여기저기서 가져왔는데, 조금 주거한 게 이제 어떤 집에 거는 크고, 어떤 집에 거는 뭐, 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 비슷한 요런 거고, 막 그래가지고, 실습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뭐, 이런 저 과자류들을 팔아요. 요건 너츠앤벅스 3200원. 요건 이제 땅콩과 이런 거에, 밀엄, 고소해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볶은 거죠. 근데, 볶을 때부터 이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너츠 그걸 갖다 놓고 이제 고소해하고 그냥 섞어서 내주는 거 아닌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흥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쿠키가 대부분이에요. 쿠키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고소해가 세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위에 놓여져 있죠. 형체가 있게. 그래서 요거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뭐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요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우! 이러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죠. 이런 것들이. 요런 거는 아예 갈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거니까 형체가 없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죠. 소면도 파는데 이건 여기서 만 개발한 건지 아니면 양주에 그쪽에서 가져온 건지 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형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엄 요거는 그냥 그 형체 그대로 하는 거두 가지 있다 그랬죠. 고소해하고 귀뚜라미. 요두 가지는 형체 그대로 그냥 팔고 있고요. 예, 여기는 요거는 그 파스타인데요. 이거는 외국 것 같아요. 외국 것 같아요. 국내 제조가 아니고 이 사진을 제가 외국 그 사이트에서 좀 봅니다. 예, 요 사진은 똑같은 사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빠삐용의 키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 식용곤충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이제 모체가 돼서 거기서 그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여기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갈아가지고 형태를 없앤 거예요. 곤충의 형태를 없앴기 때문에 또 이제 살아남은 어떤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케일이라고 하는 그런 상표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케일 쿠키, 에너지 바. 그래서 이제 쿠키는 가게에 온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용도가 될 거고요.
에너지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의 영업이 가능하겠죠. 뭐 헬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그죠? 그런 영업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바 형태가 있고요. 파우더는 안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식당 형태예요. 식당 형태로 운영되는데 코스 요리. 그래서 곤충을 이런 식사에 그 각종 코스 그 음식에 가루나 액상 형태로 아예 포함해서 요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서 곤충의 모양은 볼 수가 없어서 좀 거부감은 덜 하겠죠. 이제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라이스 크로켓, 뭐 라이스면 쌀이고 크로켓이면 뭐 기뚜라미 뭐 같은데 그죠? 기뚜라미로 쌀을 밥을 지은 건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직접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시푸드 토마토 파스타 뭐 디저트 이런 게 있고 스프 뭐 파스타 디저트 이렇게 있는데 스프나 이런 곳에 이제 그 고소의 가루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일 쿠키, 케일 에너지바 같이 케일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이건 주식회사 케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부설 연구소가 한국식용곤충연구소라는 거고요. 예. 거기가 만드는 게 밥병의 키친. 예. 식용곤충연구소가 만드는 게 밥병의 키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아예 기업. 기업이 일종의 그 식품연구소처럼 어떤 연구소를 하나를 만들어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만든 거죠. 접근을 제대로 잘한 것 같아요. 현재 그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 이런 거는 힐튼 호텔에도 납품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섹트 비즌인데 아까 거기 한시적 식품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왔었죠, 그죠? 한시적 식품 얘기할 때 그 이 인섹트 비즌이라는 회사가 한시적 식품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 그 가공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농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에 공모가 돼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번듯하게 가공공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도 만들었고 소면도 만들었고 그래서 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이런 거는 사료용입니다. 사료용. 그 애완견들 뭐 그런 사료용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공이 1년 내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줄어 서 있는 요즘에 이제 가공이라고 만들어 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시흥에다가 뭘 가공을 한번 하겠다라고 만들었다 쳤을 때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뭐 한 이틀 정도 만들었다 이게 마찬가지 이틀이나 일주일 내에 소모가 되게 되는데 한 이틀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1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좀 선뜻 나서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가 좀 빠른 상황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미 가공을 하고 있던 데라든지 다른 가공 그런 데는 접근하면 좋겠다. 새로 시작을 하는 그런 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이미 현재 뭐 다른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곤충 관련 제품을 내놓고자 한다. 얼마든지 그걸 이제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한 5년 후의 시장, 10년 후의 시장을 위해서 지금 미리 상표 만들고 해놓으면 정부 관련 각종 심포지엄 이런 곳에서 오히려 이제 제품을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좀 보내주세요. 전시 좀 하게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되니까 홍보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시기가. 그게 일반 식품 비슷한 식품을 따라 사라. 예, 그렇습니다. 3패가 되는데 어쨌든 저기 근데 담당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까지 잘은 모르죠, 그죠? 산패가 어떠니 이런 것까지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데 가공을 하겠다라고 갔을 때에 제시하는 거가 그 유통기한 얘기 있잖아요. 유통기한은 유사한 그런 제품의 것을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하면 된다. 그런 과정이. 그래서 지금 이제 덜 따듬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곤충이 이게 산패라고 그래서 이게 그 변형이 되거든요. 그 기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냄새도 조금 역겨워지고 뭐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갸우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이 저 식품부 관련 서류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얼마로 이건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와 같은 개념이 아직 정립이 덜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초기 단계라는 거고 아직 덜 다듬어져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요 글로벌 푸드라고 하는 업체인데 요거는 이제 곤충수인데 요게 조금 좀 히트를 쳤다라고 뉴스에도 좀 많이 뜨는 거고 사실 요렇게 이제 심포지엄에 가면 요 음식 나오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들 먹고 또 맛있다 하고 지금 뭐 벌써 하면 여러 개의 그 체인점 다섯 개의 점포가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 중이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순대보다 훨씬 낫답니다.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돼지 기름 대신에 고소의 이제 분말을 사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훨씬 담백하고 뭐 식감도 좋고 뭐 그렇다네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전남 지역에 38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사료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데가 있고 국내 식용 곤충 산업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것들은 이런 이제 에너지 발효 쿠키류, 양갱이류, 한방차류가 요게 한 2년 전 상황이에요. 2년 전 상황은 이랬는데 이 이후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저 농진청에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발굴을 그 메뉴를 만들어서 레시피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곤충산업 업체 현장 보시면 여기 초콜릿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뭐 죽, 빵, 순대, 환, 가루 뭐 일반적으로 아는 과립, 효소, 파우치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이 예? 예, 예, 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곤충산업 뉴스 모험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자. 눈여겨볼 게 있나요? 뭐 요리 강좌 개설했다 이런 건 그렇고 소고기보다 건강한 지방이 많다. 뭐 곤충으로 만든 화장품류, 화장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오늘 식용이라서 이 얘기 안 했는데, 진해에서 추출한 그런 저기 그 원료를 이용해서 화장품 만든 것도 있고, 소똥구리, 소똥구리가 저기 자기가 똥을 계속 굴리잖아요. 그리고 그 똥을 가지고 똥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그 파봐도 그 똥, 그 소똥구리가 굴린 똥은 부패가 안 되고 그대로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재료가 있더라. 원료가 있더라. 성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알아내서 그걸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약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약품은 워낙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화장품 쪽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산업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이제 농진청이나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진 거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얘기잖아요. 나도 화장품 하고 싶다. 그러면 농진청에 가셔서 그 기술 우리한테 나한테도 이전해 주세요 하고 하면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이전 받아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적자 봤다? 돈 한 번 안 줘도 돼요. 이익을 냈다? 이익의 몇 퍼센트?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그 정부에 나중에 주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근데 한 업체에 줬다? 그럼 내가 갔다? 안 준다? 그런 거 없어요. 한 업체가 아니고 열 업체가 오든 백 업체가 오든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된 그런 재료를 그런 이제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열이 경연대, 뭐 곤충 종자 센터, 뭐 이런 거 있고요. 이건 뭐 이제 제품이죠. 홍춘부라는 그런
기능성 식품, 식용곤충으로 만든. 자, 이거는 꽃뱅이에서 항혈전 치료제 소재 찾아. 이런 거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혈전 치료제 소재를 찾아낸 거죠. 소재. 근데 요게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뭐, 기능식품,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도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빅히트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정부 기관에서 주로 연구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예? 남자들의 정력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이 있다더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 뭐, 그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요. 예, 이제 활용과 전망 및 시식인데, 지금 13분이니까요. 정리들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갖는데, 네 개의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식용곤충에 예,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 본 것들이고, 자, 요 책자 관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식용곤충과 조리라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 2014년 8월에 나온 거예요. 농진청에서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망고, 에이드, 쌀죽, 뭐 시저 샐러드, 크림 파스타, 뭐 루꼴라 피자, 닭가슴살, 가슴살 구이, 노엘 케이크 등 7종의 요리 레시피와 만드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각종 이제 재료의 그 그람수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만드는 방법이 1, 2, 3, 4 이래 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책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책자도 PDF 파일로 그냥 다운만 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요거는 고소회로 만든 한식이라는 그런 책자인데요. 요게 2015년 9월에 나온 거예요. 농진청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고소회를 활용한 한식 요리 조리법인데, 예. 뭐, 이거 마찬가지. 고소회 새우 견과류를 예를 들어보면, 재료가 이런 것들이 있다. 2인 분량인데, 고소회 몇 그램, 땅콩 10g, 뭐, 새우 몇 그램, 뭐, 등등 있죠. 그리고 만들기 방법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요리하면서, 뭐, 필요한 그런 팁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디 가서 이와 같은 걸 한번 책을 보시고, 저처럼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식 쪽이고, 요거는 이제 고소회로 만드는 환자식. 이게, 현재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환자식. 그래서 요건 2016년 11월에 만들어진 건데, 고소회를 활용해서 어묵, 면류, 식사류, 간식류 등 나눠가지고 52가지의 메뉴 레시피가 있어요. 52가지. 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요 예를 들면 고소의 블루베리, 라즈베리 쉐이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는데, 오늘 이제 요거를 해보실까 해서 이제 요 적어놓은 거죠. 제가 저 재료를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있어요. 창업을 위한 식용곤충 요리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만들었고, 모든 책자에는 식용곤충이 왜 인기인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양념장을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된다, 뭐 분쇄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한식 7종, 양식 7종, 중식 3종, 일식 3종 이렇게 돼 있고, 또 레스토랑 창업을 할 때는 어떤 뭐를 신경 쓰시고 뭐를 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있어요. 뭐 입지는 어떤 데가 좋고 뭐 등등. 참 재밌는 책인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고소의 해물 볶음밥이다. 사진도 있고 또 고기에 대한 이제 재료 1인당 몇 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곤충 저건데 결국 이제 곤충 사육이나 이런 저 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실습 학습 이런 거를 이제 하시라고 지금 그거 요플레 드시는 게 아닌데 실습할 때 사용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예, 벌써 다 드셨어요? 그럼 이따 실습 못 하세요. 자, 요거는 오물조물쿡쿡 어린이 곤충조리교실인데 2015년 11월에 만들어졌고요.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곤충요리를 접하게 해서 식용곤충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보자라는 목적으로 농진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진청이 몇 년간 최근 한 15년, 16년, 17년, 3년 정도 식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용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홍보가 됐고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도 식용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나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기관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식용인데 이제 뭐 내년부터는 뭐 화분 매개 쪽으로 조금 신경 쓰겠다 뭐 하겠다 이와 같은 이제 로드맵이 저 자기들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천적도 다시 또 키워보겠다 이런 또 계획도 있고 그런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곤충을 이렇게 저 오시더라도 정부기관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고 앞으로는 어떤 곤충, 곤충의 어떤 분야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이와 같은 이제 흐름은 파악하시고 이제 일을 진행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사설책인데 이거는 이거 서점에서 판매하는 아까 저 빠삐용의 키친 예, 거기서 만든 건데 빠삐용이 몰랐던 식용곤충식 이래가지고 50가지 예, 책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 식용곤충들 그 만들어진 것들 뭐 쭉 보면 이런 이제 그 파우치 종류 예, 그리고 뭐 귀뚜라미, 꽃뱅이 파우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실습할 거 지금부터 고소의 카나페 만들기인데요. 예, 사진을 밑에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크래커를 놓으시고 그 위에 저기 잼을 바르시고요. 잼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재료들 지금은 이제 주로 세 가지인데요. 곤충을 빼면 당근, 오이, 그리고 블루베리, 그 세 가지를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곤충, 미름만, 그 고소에만 넣으시든지, 뭐, 귀뚜라미만 넣으시든지, 섞어 넣으시든지,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뭐, 몇 마리 정도를 넣어서 예쁘게 만드세요. 예쁘게 만들어서 가장 예쁘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들어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 사진 촬영도 직접 하시고, 예. 저한테 보여주시고, 예. 1등, 2등, 3등 해서, 제가 저기 저, 숙잠, 누에를 활용한 숙잠 가립 몇 개씩 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카나페 만들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뚜라미부터 먼저 생으로 그냥 생글한다 그냥 날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볶은 거니까 건조해서 볶은 거니까요 맛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고 미름도 드셔보시고 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우깡 맛이 난다라고 그래요. 그 이제 진짜 새우깡과 비슷한지 맛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예, 요거는 저 숙잠 누에 가립인데요. 제가 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고소하고.
숙잠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누에가 고치를 짓기 직전. 그러니까 에블레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이죠. 그 상태의 누에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맞아요. 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요새는 그 실 자체, 실크라 그러잖아요. 실크 그것도 먹죠. 그래서 누에 고치까지도 음식으로 개발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누에 고치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그 고치를 짓기 직전의 상태,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제일 맛있게 했는 테이블에 한 분에게 하나씩 드릴 겁니다. 예. 여기가 제일 난 것 같죠? 예. 여기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아직 안 했어요? 잠시 기다릴게요. 네. 더 맛있게 만드세요. 네. 사진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거는 그죠? 예. 요거는요, 고소의 블루베리 쉐이크 또는 고소의 오미자 쉐이크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고소의 분말을 제가 아직 안 드렸는데, 분말을 드릴 거예요. 고소의 분말 10g, 그 다음에 요플레, 나눠드린 요플레, 오, 플라스틱 거 안에 있는데. 예. 자, 블루베리 한 70g. 70g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그 종이컵 뭐 가득 안 차게 그 정도 이제 1인당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외에 또 블루베리 대신에 오미자청이나 생수하고 이제 같이 넣으셔도 돼요. 요구르트하고, 예, 그렇게. 지금 오미자청도 가져왔는데, 혹시 뭐 요플레를 다 드셔서 없다 그러신 분은 오미자청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루를 드릴게요. 자, 요거 두 테이블에 요걸 나눠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신 분이 적기 때문에 그걸 다 넣으면 많아요. 테이블당 절반 쓰면. 예. 그러니까 그게 20명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앞뒤 두 테이블에 요거 하나로 해서 요것도 이제 20명분이니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니까 절반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블루베리는 앞에 있습니다. 더 드릴게요. 블루베리도 필요할 거예요, 아마. 예. 하나, 봉지. 봉지 하나만 주시고. 자, 블루베리 여기 더 있으니까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쪽이 아직 적구나. 블루베리. 공식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는 거로 하고요. 예,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 예, 뭐 정리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면, 예, 감사하겠고요. 예.